자, 이번엔 이제 또. 오, 정말 놀라운. 넘버 투. 아우. 아, 나 너무 많이 먹은 거 같아. 괜찮았어. 이건 진짜 방송 보시면은 바로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원래는 이걸부터 해야 되는데. 아, 잡채. 오, 잡채. 아, 잡채가. 잡채가. 이거는 근데 좀 빨리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재밌는 게 잡채가 제일 많이 빨리 쉬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네, 제일 빨리 쉬죠. 제일 빨리 쉬어요. 네. 거의 어떻게 활용해요? 뭐 간단, 볶아먹어요? 간단하지. 짠. 이 뭐게? 유부? 유부? 아, 유부야. 아, 뭐게? 맞춰봐요. 아, 너가 넣어가지고 유부 주머니. 아, 만두소처럼. 내가 여태까지 네. 잡채를 활용했던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고 제일 좋은 게 맞아. 유부 주머니라 해놓으면 꽝꽝 얼려놓고 1년 내내 먹어도 돼.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유부 어디가 구멍 있게? 유부 주머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찢어요. 찢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가위로? 맞아, 그걸 찾아. 아, 구멍을 잡고 있길래. 일본 요리에 유부 주머니 만들 때 왜 유부 주머니를 묶어야 될 거 아니야? 부추나 미나리. 야. 부추. 아, 이걸로 묶는 거였구나. 맞아, 맞아. 파란색으로 묶어. 소금물에 데쳐갖고 이거를 묶어요, 원래는. 근데 아하. 복잡하지. 네. 뭐 그걸 그거 하자고 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걸 못다 살아가. 그냥 이 이쑤시개 또 꽂으면 돼. 아, 이쑤시개요? 이거를 예를 들어 유부를 넣으려면 일단 유부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유부를 간단해. 한쪽만 잘라주면 돼, 이렇게. 한 면만? 아, 한 면만. 이렇게. 저것도 이제 부숴 먹어야지. 이러주면? 아니야, 이걸 왜 먹어? 이거 나중에 우리가 요리했던 거 튀기잖아. 튀겨야 되지. 이거 어디다 쓰게? 저번에 왜, 요리했을 때 먹거나 튀겨 먹거나 여기다 넣어야 돼. 아, 아 이게 유부 먹을 때 안에서 어우러지는 게 나와야 맛있어. 아, 그 약간 고소한 맛. 그러니까 당면 들어가면 왜 분식집 튀김만두 안에 아, 있는 그 맞아, 맞아. 공갈만두야? 어. 아, 못난이 만두 그런 거 어디든 넣어 먹어도 맛있어. 하다못해 라면에만 넣어 먹어도 맛있어. 오. 절대로 주어야 될 게 이렇게 유부 주머니를 만들어서 절대 냉장 상태로 보관하면 바로 쉬어요. 냉동으로 가야 냉동으로 가야 돼요. 냉동 해동한다고 렌지 돌리면 또 안 되는 거죠. 못 알아. 해동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바로 어디든 뭐 요리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아, 아. 이 상태에서 당면 저 잡채를 바로 볼에다 넣고 잘게 잘게 아주 잘게 잘게 할수록 유부에 넣기 쉽습니다. 예. 자, 이거 유부 이거 좀 넣고 여기다 굳이 뭐 조미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아, 그쵸. 어차피 다 돼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나물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어. 그 나물을 활용하기 애매한 양 있잖아. 그런 거 그냥 갖다 넣어버리면 돼, 여기다. 아. 여기다 숙주 넣으면 맛있겠네. 다 돼요. 취향에 따라 김치가 남아있어. 김치도 좀 넣지. 아니면 아까 지금 우리 전 중에 전찌개 해 먹기 애매한 정도 남아서 넣어버리면 돼, 여기다. 아. 잘게 됐죠? 네네. 이 상태에서 요령은 딴 게 없고 자, 장갑들을 준비한 장갑들을 끼세요. 아, 저희들 껴야지 뭐요. 우리 뭐 노나 그럼? 그냥 놀라 그랬어요? 아니 여, 계속 혼자 하시길래 이건 놀면 안 되지. 아니 나 10원만 보여주다니까. 그렇죠. 이쑤시개를 딱 준비해 주시고 이쑤시개 좋은 건 이 정도도 있지만 요새 얇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얇은 거면 더 좋아요. 근데 이제 뭘 제일 어려워하냐면 과연 얼만큼 넣어야 되냐 야. 아, 그렇죠. 터질 수가 있으니 유부가 이렇게 쓰면 제일 좋은 건 4등분을 하나 둘 셋 넷에서 4분의 3만 채운다고 생각해요. 4분의 3만. 네. 꼬매는 게 기술이야 사실은. 자, 꼬맬 때 봐요. 일단 한번 넣고 하자고. 자, 넣어보죠. 지그재그로 넣나요? 그렇지. 지그재그로 넣는데 보통 꼬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많이 꼬매다가 찢어져요. 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잘 봐야 돼. 이렇게 해서 요 밑에를 밀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묶어도 돼. 이렇게 이게 유부가 열린 상태로 묶어도 돼. 이거 꼬맨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약간 이래야 안에 있는 유부에서 국물도 나오고 해, 나중에.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이쑤시개로 딱 한 번 이렇게 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요 이 정도여서 그냥 이 상태에서 들어가. 이렇게. 나갔죠? 꺾어.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이거는 초보야, 일부러 보여준 거. 이렇게 삐져나와도 된다는 거, 이렇게. 잘 봐야 돼. 이렇게 삐져나와도 돼.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이 정도면 됩니다. 잘했네, 잘했네. 대신 이제 이런 밖에 있는 거를 이제 잘 떼어내야 되겠죠? 국물을 탁하게 하니까. 좋아. 누가 좀 해주면 좋은데. 아니야, 자기야. 내가 해야 돼. 아니, 앉아갖고 추석 때 갔다 와서 텔레비 봐가면서 앉아라. 세워라. 이거 한 번씩 되지. 이거를 집에서 이걸 싸준 어머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할 거야. 이걸 하고 있으면. 이거 진짜 잡채 절대 냉장고에 갖다 버리지 말고 갖다 놨는데 까먹었으면 그 다음날이라도 하면 돼요. 네.
꼭 냉장고에서 한 3일쯤 되면 쉬기 시작하거든. 아이들 키우는 집에는 애들도 재미 들려서 할 것 같아요. 야, 애들 이런 거에 재미 안 들려. 아, 그래요? 어,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다, 너. 여러분,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까 봐 이걸 보여준 건데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아, 이렇게 보이게 하라는 게 아니라 보여도 된다는 거지. 나 정말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네. 이게 정석이야, 이게. 이렇게 우애를 완전히 닫아주는 게. 제가 그럼 여물게 하나를 제가 우리가 베스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진짜, 아, 진짜 베스트. 아, 그동안 그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음식을 잘하는 건 치우기를 잘해야 돼. 자, 수고들 했습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보관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설마 그럴 일 없지만 내가 처음에 했던 실수를 얘기해 주려고 그래. 보통 음식 냉동실에 보관할 때 아까도 그렇지만 여기다 보관하잖아요. 그렇죠? 응? 네. 여기다 보관하면 되겠죠?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럼 안에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냄새가 배요. 두 개... 왜 냄새가 왜 배? 여기다 하면 왜 안 될 것 같아? 공기가 뭐 들어가겠죠. 아, 막 묶어도. 이게 뚫려요. 뚫려. 아, 이 수시개 때문에 뚫리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니까. 요걸 좀 이렇게 갈아놓으면 어떨까요? 아이고. 그냥... 아니, 이거 넣는 것도 귀찮으신 분이 이걸 또 언제 갈아요? 요걸 하나하나 앉아갖고 똑똑 잘라갖고. 아, 그냥 면봉으로 하세요, 처음에. 네? 자, 이거는 무조건 밀폐통에다 보관해야 돼요. 그러네. 예, 제일 좋은 건 이렇게 해서 제일 좀 차곡차곡 이렇게. 아, 여러분 근데 좀 약간 좀 흐뭇하겠네요. 아이고, 이거 해놓으면 겨울이 따뜻하죠. 이걸로 뭘 어떻게 할지는 아직 아직 안 알려주지. 보관 방법만 먼저 알려주면.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이렇게 해놓으면 어디에든 써먹을 수가 있어요. 와, 뿌듯해. 이건 냉동실에 넣어야 되나요? 냉동실에 얼려야 되고 저렇게 어렵게 만들어놓고 주차해서 냉장실에 넣으면 쉬어 금방. 역시 유부도 전골을 하는 거야, 전골을. 전찌개만큼 아니지만 이것도 휘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괜찮겠죠. 고스란히 보글보글보글. 그러면 이제 우선은 유부부터 자리 배치. 어때요? 오늘 요리는 약간 좀 플레이팅이 중요하고. 그렇죠. 크게 어차피 간이 되어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밑에 양파나 무 같은 거 안 깔아도 돼요? 좋은 지점입니다. 깔아도 됩니다. 냄비가 너무 크거나 깊을 때는 깔아도 돼요. 그 좀 큰 편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번에는 전찌개보다는 약간 흔들려도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플레이팅 할 때 이제 이거는 그건 밑에 깔았지만 이건 옆에다 이제 좀 놀라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집에 있을 만한 재료 그냥 넣으면 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아이들 주면 이제 뭐지? 아, 나물을. 나물 해온 게 남았잖아. 사실 나물이 제일 처치곤란이에요. 내가 아까 그 말을 했어. 딴 거는 이거 바로 먹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냥 집어 먹으면 되는데 얘는 그래, 맞아. 이거는 오래 보관도 못해, 쉬워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 상태로 해놓고 나물 있으면 나물 넣어도 되고 없으면 안 넣어도 돼. 예를 들어서 시금치. 버섯 좀. 국물에 좋으니까, 전골에. 소살 넣어, 뭐 있으면 넣어. 사실 이게 이제 음식이라는 게 원리가 어차피 이거 기본적으로 다 정성스럽게 간이 된 거기 때문에 맛이 날 수밖에 없겠네. 그거 있으면 넣고 없으면 집에 있을 만하면 아까 우리 흔한 양파. 양파. 이거는 양파를 위에 올리네요. 좀 비좁은데 좀 저렇게 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아까 냉장고 표고 같은 거 있잖아요. 표고 같은 건 좋지. 향이 나니까. 닦아 두 개만. 쑥갓? 쑥갓은 위에 이제 마무리하려고.
나타나 할까? 전 전골에 들어가는 겉옷은 뭔가 별이 이렇게 십자가로. 아니 파 줬어요. 아, 해올게. 아니. 뭘 또 모양을 내려. 선생님. 아 전골에는 뭔가 이렇게. 아 이거 그건 조림에 쓰는 거지. 아 전골에 안 들어가. 아 물론 전골에 그 칼집에서 하나 띄워놓고 싶어 띄워놓고 어, 이렇게. 그렇게. 그걸 해보고 싶었어요? 네. 아 그렇게 먹는 줄 알았어요. 자른 게 아니라. 나중에 해 이거. 윤상 씨, 자 하나 줄게. 지금 해보고 싶어 하나. 해. 아 네. 손 조심해요. 네. 이 상태에서 불에 올려놓고 이것도 똑같이 물. 아 가는 금 새우젓으로 해 이것도. 아, 이거. 자 여기서 유부하고 지금 잡채 이 맛의 느낌이 어떤 느낌? 약간의 약간 기름진. 잡채의 짭조름. 맛이 짭조름 약간 달짝한 맛 나잖아요. 그렇죠. 뭐 짭조름까지는 아닌데 좀 달짝.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상상하면서 이제 찌개 끓인데 물론 이거 얼큰하게 끓여도 돼요. 그러니까 하지만 잡채의 맛은 약간 간장의 맛이 나면서 달짝지근한 네. 맛이 있잖아요. 그걸 살리는 게 좋겠다 이거지.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약간 그게 그 일본식의 어떤 전골. 일본식 네. 약간 우리 저 스키야키라든지 뭐. 스키야키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아, 맛이 나는. 맞아.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계란이 하나 올라가고 아, 전혀 낯설지 않은 맛. 그럼 진간장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지. 간장, 진간장.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설탕. 설탕 또? 그 다음에 마늘도 좀, 아, 저 생강. 생강 좋다. 아. 그래, 맞아. 마늘. 다 나왔네. 자, 이 상태에서 딴 거 갖고 물부터 부어봐요. 자작하게. 자,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마늘을 좀 넣을까 말까인데, 아. 자, 지금 나물들을 무친 걸 잘 먹어보면 이미 마늘을 넣고 무친 거야. 아 그렇죠. 그러니까 무치면 굳이 다 마늘을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간을 보는데 왜냐면 이게 원래 제사 음식에는 마늘이 안 들어가요. 원래 넣으면 안 돼. 아. 그렇게 그런데 그래서 아직 그걸 따져서 나물을 올리는 데가 있고 이미 간이 된 나물이 들어가니까 물을 벗고 그다음에 간이 돼 있는 잡채가 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네. 미리 간을 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마지막 간은 거의 마지막에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간은 가능한 짠맛의 간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고 지금 포인트는. 달짝지근하고 간장의 향이 좀 나는 약간의 그런 풍의 유부전골. 그러면 설탕이 들어가야겠죠? 설탕 뭐 그냥 쓱 뿌리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섞을 필요 없지. 끓어오르면서 될 거고. 그다음에 간장. 간장은 아직은 뭐 이 물을 거의 두 병이나 벗잖아. 1리터나. 그러니까 간장은 적당히 넣으면 될 거야 일단. 하나. 자,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가라는 거기 때문에. 아직 간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생강 아주 조금. 간장 설탕 베이스는 생강이 들어가야 돼. 그럼 이거 만드는 동안 뭐 딴 거 없어요, 선생님? 없어요. 뭐, 하드 먹을까? 하드 먹을까요? 오랜만에. 뭘 먹어, 다 끓었어. 자, 지금 잘 봐요. 이걸 보면서 아, 나 웃긴 사람이네. 여기서 안 드세요. 하드. 아, 시끄럽고. 여러분들 계란 넣으실 때 여기서 깨지 마세요. 뜨거우니까 이런 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되게 말이 하고 싶었어. 어. 끓고 있으면 계란을 윤박 씨가 얘기한 것처럼 살짝 뜨거우니까 일어놓고 파를 계란 위에 올릴까요? 아 위에다가 아, 안 되죠. 그렇지. 나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싸. 그럼. 싸. 그 쑥갓은 안 나요? 아. 쑥갓은 냄비에 내려서 갖다 줄 때 아~ 그때 올리는 게 나아요. 미리 올리지 말고 진짜 우동 면 같기도 어때? 끝난 거 끝났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우동 맛있겠다 이거 쑥갓 올리고 마무리 와~ 우동 면이면 맛있을 것 같아. 자 이제 하나씩 건져서 어우 이게 아주 뭐 그냥 이 부분 먹지 말고 자 봐요 젓가락. 국물하고 같이 먹어야 되죠. 하나씩 자 근데 이 부분은 좀 이따 먹어야 되겠다. 뜨거워요 이거 야, 어우 맛있다. 이게 단맛에 약간 또 매운 칼칼한 맛이. 아, 아 진짜. 아까 거는 매콤했다면 요거는 정말 이렇게 달달하고 부드럽고. 아 맛있다. 맛있어요. 이건 진짜 맛있다. 유부에 넣어야 된다 이거 잡채는. 또 하나 가르쳐 줄게. 이게 끓여서 먹는 것보다 테이블에다가 휴대용 바늘 넣고 끓여 먹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때마다 물 붓고 할 수 없잖아요. 간장 넣고. 그러니까
요걸 보면 벌써 국물이 많이 줄었죠? 네. 그러니까 집에서 미리 그걸 준비해 놓는 게 좋아. 육수를? 육수를. 아하. 숟가락으로 그냥 설탕 한 큰술, 간장으로 뭐 대략 1대 3 정도면 한 세 큰술? 하나, 둘, 셋. 물은 뭐 컵으로 대략 하나, 둘, 둘 정도. 이거 일어놓고 이제 집에 테이블에서 저 봐야 식탁에서 먹으면서 끓이면서. 자꾸 보충해주면 돼, 이렇게. 아, 육수 넣어드릴게요. 아, 뜨거워, 뜨거워. 여기다 넣는 순간 맛이 이 재료랑 어우러져서 깊은 맛을 확 받게. 맛있죠? 네, 맛있어요. 이게 무슨 재활용이야, 요리지.